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전태입니다. 자, 제대로 하는 국어 기출 분석법 안내를 하면서 쌤의 나기출도 같이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딱 겨울방 시작한 어떤 이 시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 실력을 쫙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제대로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제대로 좀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결과가 좀 안 나오는 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대로 하는 게 뭔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출을 통해 여러분이 좀 얻어야 할 것이 있어. 이 목적을 명확히 해야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뭔지 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쌤이 예전에 이제 그 Q&A 게시판에 좀 올라왔던 그 학생이 있는데, 군인이야. 군인이고 이제 자기는 이제 영상 강의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기출 문제라도 좀 열심히 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이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열심히 달았어. 기출은 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한 4개월 정도 후인가 이제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 자기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 예전과 달리 정말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 글이 이제 쌤한테도 이제 보여주면서 쌤이 참 인상 깊었는데, 그 군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옛날에는 이 비문학 지문이야. 지문에 그때 그냥 지문 열심히 읽고 문제 열심히 풀고 이제 그랬는데,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 기출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체크하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바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정보 왠지 뒤에서 출제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 이거야. 이 정보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항상 출제했던 요소들인데 뒤에서 왠지 출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문을 읽는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서 출제한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이 군인이, 이 학생이 이제 써놨거든요. 쌤이 딱 여러분에게 원하는 상태야. 이 군인 학생은 참 절박했나봐. 이 절박하게 공부해서 4개월 만에 이 정도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지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 평가원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출제했으니까 여기서도 출제하겠지. 이런 것들, 그죠? 기출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야. 정확히 무엇을 얻어야 되냐? 바로 독해력이죠, 그죠? 독해력이고, 평가는 항상 지문이 바뀌더라도 출제하는 요소가 있어. 시도 그렇고 소조도 그래. 그래서 이 출제하는 요소를 계속 기출 문제 풀면서 신경 쓰면서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떨리는 시험장 가더라도 출제하는 요소들은 이제 체크하면서 읽어야지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이 학생이 이제 한 거야. 여러분도 기출을 통해서 이걸 얻어야겠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 쌤의 현강 제자였는데, 서울 교대를 꼭 가고 싶대.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여학생인데 내신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고 내신은 정말 점수가 잘 나와. 이 외워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특히 국어. 다른 과목은 다 잘 나오는데 국어 모의고사 보면 계속 3등급이 나온다 이거야.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1등급이 나올 법한데 3등급이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딱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국어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나요? 그런 좀 회의에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로지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겠니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했는데, 얘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드디어 알았어. 얘는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창의적이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하거든. 남들은 그냥 지문 A가 있으면 그냥 지문 A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여기는 A가 없구나. 남들은 보지 않는 것을 얘는 계속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소한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평가원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얘는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한 게 아니고 여기서 출제자는 이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니?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 아니니 해서 계속 얘 생각을 이제 교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인데 얘가 바뀌기 시작했어.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질문하는 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정말 그 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지 혼자만 막 신경 쓰면서 질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요새 공부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이제 한 7월 8월 정도 때 그 정도 됐는데, 얘가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요새 국어 공부 좀 이게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하니까 선생님 그 작년 수능 뭐 31번 문제 있죠. 거기서 3번 선지가 답인데 저는 4번 선지를 잘 못 지우겠어요. 혹시 올해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를 7월달, 8월달에 한 거야. 깜짝 놀랐어. 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지문이 적어진 게 얘가 사고가 지금 교정되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자기가 틀린 문제, 자기가 무슨 틀린 문제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 이게 여러분이 해줘야 돼. 그렇죠? 풀고 그냥 채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못 풀었는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출을 풀었을 때 여러분이 얻어낼 것을 얻어낼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 사고의 교정이야. 사고의 교정. 이것을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얻어내야 돼.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단계별 풀이를 해줘야겠죠. 그죠? 단계별 풀이. 단계별 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 일단은 기출 문제 풀려면 풀어야죠. 그죠? 일단 풀어야 돼. 풀이. 풀이하는 단계가 일단 1단계야. 풀이하는 그 단계인데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냐면, 사실 지문과에 대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 딱 어떤 시간이랑 정해놓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풀이하면 돼. 실제 시험장과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시험장처럼 일단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이 누구나 공부를 하면 이 보상을 받고 싶어해.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니? 내가 푼 게 맞았나 틀렸나 답을 보고 싶거든. 근데 그 욕망을 잠깐만 좀 눌러줘. 그 욕망을 누르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푼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분석.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서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는 단계야. 3단계에서 정답을 보는 것이고, 정답을 보지 않은 상태로, 정답과 해설을 보지 않은 상태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2단계에서 바로 지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독해력이 올라가고 자기의 사고를 교정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2단계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3번이라 골랐어. 4번도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 고른 건 3번이야.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니? 시험 끝나면 항상 답은 내가 고른 3번이야, 4번이야? 4번이 답이었어. 틀렸어. 그러면 이런 이 과정이 있었으면 다음에 그 시험 볼 때, 중요한 시험에서는 3번을 골라야 돼, 4번을 골라야 돼? 3번을 골라서 틀렸으면 4번을 그 다음 시험 골라야 되잖아, 그지? 그럼 4번을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또 비슷한 고민을 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뭐지? 고민하다가 그래, 3번으로 가자 하고 또 3번 가서 또 틀리거든.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잠깐 고민해서, 둘 중에 고민해서 3번으로 가는 것은 그 잠깐의 고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은 살 만큼 살았거든. 고3이면 몇 년 살았니? 적으면 18년, 많으면 19년을 살았어. 19년. 여러분이 3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3번으로 손이 가는 것은 19년의 인생을 3번처럼 사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3번으로 손이 가는 거거든. 이거를 있잖아, 잠깐 답을 봤어. 답이 4번이네? 앞으로 이제 4번으로 가야지 하고 답 봤다고 잠깐만에 이제 4번으로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 이거는 19년의 인생을 통해 선택한 거거든. 이 19년의 인생을 바꾸려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이 과정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2단계야. 정답을 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문과 문제를 분석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 철저하게. 만약에 지금 2단계에서 고민을 했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3번인 것 같아. 그래서 3번이라고 이제 A라고 거기다가 근거를 메모를 했어. 이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메모를 하는 것은 추상적인 자기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어. 추상적인 애매한 생각을 가졌다가 그래, 이렇게 해서 근거가 이거다라고 메모하는 순간 자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메모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 여기 지금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3단계에서 정답을 봤어. 정답 봤는데 3번이야. 그러면 3번이 4번이 헷갈렸는데 3번이 맞았어. 그 순간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3번처럼 판단해도 되겠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정답 봤더니 3번이 아니라 4번이야. 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고의 교정이 일어나거든. 이것을 정답을 보기 전에 철저하게 고민하고 나서 정답을 봐야지 19년간의 인생의 사고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단계별 풀이. 1단계 풀이하고 시험장처럼 풀이하고 2단계 천천히 하라고 해서 여유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천천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소리야. 이건 어떻게 하는지 바로 뒤에서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실제 공부는 있잖아.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공부는 2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80분 동안 풀었어. 그 다음에 이제 7점만 20분 동안 했어. 100분 동안 나는 공부했다. 오늘 하루 좀 뿌듯하게 보냈다. 뿌듯하게 보내기는 20분 동안 있잖아. 정답 보고 해서 보고 20분 동안 한 거고 80분 동안은 뭐 한 거니?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잖아. 이거는 공부가 전혀 아니야. 이건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공부는 딱 뭐 한 거야? 20분 한 거야. 근데 100분 공부해놓고 자기는 100분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100분이 아니야. 실제 공부한 시간을 따져봐야지. 실제 학습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여기를 극대화한 학습해줘야 돼. 이 극대화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지금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항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일단은 문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2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단계 끝나고 나서. 일단 1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빠르게 찾아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하나씩 다시 보는 거야. 뭘 보냐? 특히 시문학의 이제 그 표현상의 특징 문제, 소서현문학의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평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개념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거든.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나 다에 있는지 없는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가나 다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의 섭리가 뭔지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 나는 이런 개념을 모르는구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이 각각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가끔 애매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니? 가끔 애매하면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아, 그래, 애매하면 세모로 둬. 그리고 나중에 해설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거를 2단계에서 천천히 문제 풀 때 하나하나 이걸 해줘야지 여러분이 맨날 나오는 개념을 맨날 똑같이 물어보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두지 않고 시험장에서만 이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평소에 연습도 안 하고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잡을 수 있나? 못 잡아, 그죠? 평소에 아, 이런 것들이 각각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자기가 연습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잡아가죠, 그죠? 그 연습을 해줘야 돼. 평가는 이런 개념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죠? 일단 가장 중요한 요 선지 분석, 특히 서술상 표현상 특징에서 문제에서 선지 분석하는 요거. 나기출에도 요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OX를 하고 뒤에 해설지를 보게끔 해놨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교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한 여러분이 10문제 정도 풀면 그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사실 좀 애매한 문제잖아, 그죠? 애매한 문제의 애매한 선지, 그죠? 내가 잘 안 지어지는 요 애매한 선지가, 이 선지가 나의 사고를 교정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선지야. 이 선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애매한 선지? 아, 정답 같은데 좀 애매해. 오답 같은데 좀 애매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를, 내가 생각한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거기다가 메모를 하라고. 메모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객관화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 아,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 지가 나한테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을 따다닥 정리하더니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생각을 말로써 정리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거든, 그죠? 글로써 정리해도 자기 생각을 더 정교하게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어, 그죠? 메모 짧게 하면 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 한두 줄 간단하게 메모하고 나중에 해설지 보면서 내 사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사고의 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애매한 선지 많지도 않아.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그것만 가볍게 애매한 선지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메모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문 분석인데, 문학에서 특히 시문학은 지문 분석할 게 여러분이 좀 제한적이야. 제한이 있어요. 왜 제한이 있냐면 여러분 사실 시문학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시를 갑자기 시간을 들인다 해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문 분석, 현대시나 고전시가 지문 분석은 그냥 내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구절, 내가 이런 걸 날 해석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구절을 그냥 가볍게 확인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기출에는 이제 현대시나 고전시가 전문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선생님은 이런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그 정도로 확인하는 거야. 있죠? 이건 가볍게 내가 모르는 구절만 확인하는 거. 중요한 건 여기야.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 지문에서 분석할 게 있어. 얘네들은 맨날 출제하는 게 있거든. 시간과 공간의 변함에 현대소설에서 평가는 집요하게 출제하거든요. 이거를 평소에 기출문제 풀면서 아, 이 지문에서는 시간,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술자의 관심사. 서술자의 관심사는 간단히 얘기해서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면 얘가 자기 얘기하는지 아니면 얘가 어떤 다른 대상, 남을 얘기하는지. 3인칭 시점이면 여러 사람을 고르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심리를 좀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이른바 제한적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서술자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시점 맨날 물어보니까 요거를 계속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시간이 바뀌지 않아. 거의 대부분 공간이 바뀌는데 이 공간이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고전소설에서는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꿈이냐 현실이냐, 아 요거 꿈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할 때 평가는 집요하게 물어보거든. 이거 꿈이냐 현실이냐 장면 전환되냐 이걸 물어봐. 따라서 공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지문에서 다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평가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체크한 걸 뒤에 해설지에는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 모든 지문을 가지고 분석했어. 모든 기출 지문을 가지고 시간, 공간 분석하고 개입 찾았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신경 쓰면서 독해를 하게 되잖아. 독해력이 교정이 되는 거야. 한두 지문 했다고 독해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기출지문 몇십 개를 했을 때 그때 독해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2단계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3단계에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독서. 독서 문제 분석은 똑같아요. 문학이랑 똑같아. 내가 애매했던 선지, 이건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인다. 그런 애매했던 선지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애매하면 메모하고, 그죠? 그런 것들 문학이랑 똑같이 가면 되는데 지문 분석은 좀 달라. 특히 비문학 지문은 정보들이 이제 다 모여 있잖아, 그죠? 독해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분간하는 능력이야.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지문을 딱 읽으면 쓱 읽으면 그래,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되고. 아, 여기 이제 결론이구나. 하고 읽어. 근데 독해를 떨어지는 친구들 어떻게 읽냐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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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쯤 되면 갑자기 멈칫해. 왜? 여기까지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어떻게 하지?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까우니까 일단 갈까? 막 고민하다가 일단 가끔은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통 읽은 게 아까워. 일단 가보자. 그래, 가. 꿋꿋하게 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모든 그 정보에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 머리가 이제 포화 상태야. 이 읽긴 읽었는데 대충 무슨 글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로 일단 문제가. 그럼 문제 보면 그래? 다시 돌아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결국 틀리는 게 독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있죠? 지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해.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얼마나 적게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다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 능력을 길러야 돼. 근본적인 체력, 독해력이죠. 그죠? 독해력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문이 있어. 지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2단계에서 하는 거야. 2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지문 분석할 시간이 없잖아. 그냥 막 정신없이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2단계에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서 지문에서 이 정보는 왠지 중요한 정보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 정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 정보들은 왠지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 중요한 정보들을 체크해서 본인의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요약하는 거야. 일명 구조도를 이제 본인이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나기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책을 딱 펼쳤을 때 보통 이제 이쪽에 이만큼이 이제 지문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만큼이 이제 문제가 들어가. 여기가 이제 그 빈 여백으로 남겨놨거든요. 1차 풀이 때 지문이 있고 문제 풀이고 2차 풀이 때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요약 정리하라고 빈칸을 남겨준 거야. 여러분이 직접 정리하고 요약해줘야 돼. 남들이 하는 어떤 선생들의 기출 분석을 보면서 와 잘한다. 잘하지 선생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겠어.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장 가서 혼자서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정리 요약을 하는 거야. 알겠죠? 100번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다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직접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설지 보면 아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 나는 이런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데 나는 놓쳤구나. 아 그래. 아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정보는 출제하지도 않았고 쌤도 이제 이런 정보는 신경 쓰지 않았어. 아 나는 앞으로 이런 정보에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독해력을 조금씩 올리는 거거든. 그렇죠?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래 걸리지. 그렇죠? 그냥 만약에 비문 한 지문을 그냥 풀고 채점하면 10분이면 끝나.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20분, 길면 30분까지 걸리거든. 한 지문 하는데 근데 그 고민하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독해력이 올라가는 순간이거든. 요약하기를 통해서 독해력을 올리는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 논술의 기본이 요약이잖아. 그렇죠? 지문의 내용을 내가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독해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과정을 2단계에서 하는 거고 3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석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점수가 오르는 실력이 오르는 공부를 한 거거든. 근데 요거 없이 그냥 풀고 채점하고 아 나 공부했다. 그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 그냥 논 거잖아. 그렇죠? 그냥 풀고 공부 준비하고 채점하고 맞았네. 기분 좋아. 틀렸네. 아 우울해. 그냥 혼자 논 거야. 게임하듯이. 그렇죠? 이 2단계를 극대화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의 실력이 오릅니다. 그렇죠? 자, 나기출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나기출 뭔가요? 기출문제집이야. 쌤이 만든 이 과외식으로 해설을 작성한 이 기출문제집. 여러분의 문제를 분석하기에 최적화된 기출문제집이고 7개년 기출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언매, 화작, 그 다음에 독서, 문학으로 이제 되어 있죠. 도대체 나기출이 다른 기출과 좀 다른가요? 쌤이 원래 나기출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예전에 이제 재수생과 수업할 때 얘들아 이제 수업 들었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이제 열심히 추가 공부를 해라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마땅히 추천해 줄 만한 기출문제집이 좀 없었어. 왜냐면 보통 타 기출문제집이 좀 너무 당위적인 해설을 해놓는 거야. 야, 지문에 여기 답이 있잖아. 그치 답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잖아. 너무나 당위적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그게 아니라 실전적인 해설. 즉 그 얘기는 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에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실전적인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그런 해설을 써놨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정오답에서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념들, 예를 들어 문학 같은 경우 문학 개념어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 놓았고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접근법 이런 것들을 과외하듯이 써놓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풀이 그냥 반복풀이는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끔 분석칸에 말을 넣고 다시 한번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분석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죠. 단순 해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매년 Q&A 내용을 반영해서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어요. 단순히 6구 수능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설을 또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아 얘네들이 이런 것도 어려워하네. 어려워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줘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매년 Q&A 반영해가지고 쉬운 문제 해설에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해설을 해. 다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상세하게 해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쌤이 만든 나기출, 나 없이 기출 푸지 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몇 번 이제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는데 정리해서 얘기해 준다면 기출 몇 번이나 봐야 돼요? 좀 N번에 본다는 어떤 그런 친구도 막 엄청나게 이제 막 5번, 6번 본다. 제대로 보려면 6번 보려면 몇 년이 좀 흘러야 될 걸요, 아마. 몇 번 봐야 될까요? 쌤이 얘기할 때 일단은 1년 과정에서 기출문제 보는 것은 2번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2번. 1월에서 6월까지 1번.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또 1번. 이때는 중간 기말 공부밖에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출 한번 보고 이때 또 한번 보고 이때는 수능만을 위해 달려가니까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 달에는 올해 6개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이제 기출 보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제대로 본다면 여기서 두 번 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두 번만 봐도 돼. 다만 제대로 보는 소리야. 여러 번 볼 생각하지 말고. 있죠. 기출 모의고사로 풀이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당으로 풀겠다 이건데 이렇게 풀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뿌듯함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오전에 한 회를 풀었다. 아, 뿌듯해. 근데 회당으로 풀면 제대로 분석을 못해. 한 지문 풀고 바로 분석하고 한 지문 풀고 분석해야지 얻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 쌤도 이 회당으로 할지 뭐 딱 나눠서 할지 고민하다가 나눠서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제대로 분석하게끔. 이 비문학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하나씩 다 파트를 나눠놨거든요. 인문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고 사회 지문이 구성되는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고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 구성되는 게 비슷하니까 몰아서 풀어야지 얻어낼 것을 제대로 얻어낸단 말이야. 그죠? 각각 파트별로. 그렇죠? 그래서 회당 풀이보다는 쌤은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 단순한 만족감 말고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기출을 풀면서 병행할 인강이 있을까요? 개념이 필요한 파트는 개념 강의를 듣고 가야지 효과가 좋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언맥 같은 경우, 언맥 같은 경우 이제 그 개념을 이 탑재하고 나서 개념을 확인하면서 기출을 이제 풀이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없으면 기출 문제 못 풀죠. 그래서 개념 강의를 문법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기출을 푸는 게 좋고, 그래 문학 같은 경우 이제 그 문학 같은 경우. 고전 시가가 좀 취약한 친구들이 있어. 1, 2학년 때 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고전 시가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아예 문제를 못 풀거든. 이런 친구들은 고전 시가 강의를 듣고 가는 것이 괜찮아. 저는 고전 시가 괜찮은데요. 뭐 삼행이고 뭐 규현과 송미고 이 정도는 그냥 줄줄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럼 너는 바로 기출 가면 돼.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문학은 개념어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문학 개념에 대한 정립이 좀 안 된 친구라면 개념형 강의는 보통 길지 않아. 짧으니까 이런 거 듣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 왜 안 오를 수가 없냐? 남들이 하는 기출 분석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분석하면서 내 체력을, 내 피지컬을 내가 직접 키웠잖아. 그죠?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제대로 하는 국어 기출 분석으로 성적을 올리는 공부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 서울교대 가고 싶다는 친구, 이 국어 공부에 회의적이던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정말 잘 보고 나서 쌤의 현장 조교를 3년이나 했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